오케이, 갑시다. 별풍선 쏘는 거장 마감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계속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저 오늘 5천 개 받았습니다. 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스타 까라고 방판 건데 사람들이 인스타가 없대요. 인스타 하는 사람만이라고 방제가 돼 있으면은 그 명시돼 있는 대로 들어오겠지만 안 네. 하는 사람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방제 자체가 인스타가 많이 아니더라도 인스타 함 자체가 방제가 정확히 명시가 돼 있죠. 아, 근데 그거에 받아들이는 거는 사람마다 아, 이거 말씀하기 싫고요. 어쩌라고요. 아, 방장님이세요? 네, 방장인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방장님 진짜 말투가 생기신 대로랑 비슷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저도 방장님은 인스타 하시는 거죠? 네. 방장님 궁금하면은 그냥 인스타 보내주면 바로 보여줘요. 저 보냈는데 잠깐만요. 네, 토크온에서 인스타를 깐다는 건 사회적 자살 아닌가요? 왜 자살이죠? 왜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예, 예. 아, 말투 해봐야 저거 씨발 전기 따라하는 거 어떻게 듣기 싫어.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아, 미안합니다. 예. 컨셉을 잘 괴물이야 괴물. 예예예. 예, 예. 아니 미안합니다.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요. 총총 씨 보냈어요. 어, 고양이 존나 귀여워. 뭐해? 그쵸 귀엽죠. 일단 집사들 환영입니다. 어, 치킨이요. 어, 저도 집사인데. 귀여워. 와 진짜 고양이 키우네. 강아지 키우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귀여워요. 저는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앵무새도 키워봤고 많이 키워봤어. 앵무새가 진짜 그렇게 오래 산다는데. 앵무새 한 17년, 18년 정도 사는 경우도 있고. 어, 동물원이야 뭐야? 저는 악어 키우고 있어요 지금. 악어요? 악어도 지리네. 방장님 저도 보냈거든요. 예, 아 잠깐만요. 네. 뭐 누가 보낸 거야? ABC마트 신발 도둑이요? 예. 확인요. 예. 그래서 팔로우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아마, 팔로우는 안 봤는데? 사진 아마 이거 할 것 같은데. 네. 그 어, 고양이 발바닥님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6,500명? 어, 와, 6,500명이나 돼요? 팔로우. 그 총총씨. 네? 와. 그 뭐지? 제 거 면상 궁금하시면은 제 거 따로 드릴게요. 아, 대박. 사진 있길래. 아, 진짜요? 어, 왜 네. 나도 사진 있었는데 나는 왜 그냥 오픈카톡만 보내줌? 어, 오픈카톡에 면상 다 있잖아요. 전신 떼기구만. 자, 팔, 아니. 다리, 팔, 다리, 복부, 상체, 흉부, 다리, 아, 뭐야, 씨발. 발가락, 발, 목, 면상 다 있는데? 저 신체 부위 다 나와 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맥주 대여요? 방장님. 네. 방장님한테 못 갚은. 에스포츠 입으세요? 아이고 우리 무무님이 입냐고요? 천 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무님 감사합니다. 나이다. 아, 네네네. 제 거 그거 보셨구나 피드. 아 오픈 카톡도 있어요 지금 이 방에? 어. 아니요 저 그 제 거 그림밖에 없어서. 아 그림도. 그가 뭔가 안 맞는다길래 따로 만들어놨거든요. 나도 내 피드 구경하고 있는데 내가. 총총씨 055요. 팔로워를 많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팔로잉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그 이미 잘생기는 들어오는 비번이 055예요. 아 잘생겨야 된다. 근데 팔로잉이 많으면 좀 가혹 떨어지잖아요. 아 일단 팔로워부터 늘려놓고 나중에 그냥 뒤싹 해버리는 아, 거죠. 아 배불러. 아 나중에 뒤싹 하는 거예요. 저분 임신하셨나 보네. 어쩌라고요. 하루 종일 배부르다 하고 있어. 한 번밖에 말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들은 것만 세 번에 한 번을 했건 두 번을 했건 본인의 그런 넋두리는 혼자 아, 하세요. 그렇죠. 본인 배부른 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저 1층 씨. 안 궁금해요. 어? 아니 이 그 새삥 직코오는 모임? 그거 무드 질이죠. 짜증나. 일단 인스타그램 그 인스타 충으로서 한마디 드리자면은 네. 그 인스타 게시물 올리면서 이제 해시태그 같은 거 달면 개 하수호새끼거든요. 존나 오늘의 데일리즈 선생님 이라면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러다 아, 나도 궁금해. 코트배?
아, 배 존나 부르다. 아, 아가리 좀 열어봐요. 계속 말하다가 띠 올리지 말을 걸어 잡고. 아, 진짜 모자란 사람들 많아. 그래서 방장이, 네. 아, 이건가요? 네, 인스타, 아니, 그건 오픈 카톡이고, 인스타 따로 줄게. 네. 그거 근데, 님도 똑같이 비번 동일해요. 근데 진짜 인싸들은 인스타 안 하긴 하던데. 진짜 아, 네, 인싸, 가짜 인싸가 있어요. 무슨 논리예요? 아, 이, 인싸, 아싸 기준이 뭐예요? 저는 아싸가 좋습니다. 인싸들은 인스타그램을 안 한다. 그 인싸 어? 따로 하나 더 보냈어. 네? 인싸들이 인스타를 아, 하죠. 아, 하긴 하긴. 세계적인 인싸들이 그 인스타를 많이 하는데. 뭘로 그렇게 따졌어요? 인스타그램 지금 팔로우 수 제일 많은 사람이 저기 아니에요? 그 영화배우? 아니 이 사람도 고양이 키워? 지금 마이크가 좀 작은데요? 원래? 방금 말한 사람 누구예요? 마이크 존나 큰데? 나만 고양이 없나봐? 사람들 다 있어. 미쳤나봐. 드웨인 존슨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니구나. 호날두구나. 호날두. 그분 뒷담 많이 했을 줄 알고 있어요. 호날두가 제일 많네. 게시물 하나 올릴 때마다 돈 엄청 번다던데. 아... 아 미친년인가? 머리 두 개 몸 하나씩. 님 앵앵거리지 마세요. 시끄러우니까. 아, 광대 잘하셨어요. 나이스. 좀 시끄러웠어요. 아, 좋네. 근데 팔로워도 돈 주고 살 수 있다던데요? 예, 맞아요? 굳이 그걸 사자요. 굳이 돈 주고 사는 건 되게 굳이 그걸 돈 주고 사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마디 짜치는 행동인데. 상업적인 목적으로 굳이 돈을 주고 삽니다. 왜냐면은 100만 원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고. 너무 찐따랐잖아요, 그런 근데 거. 그 누르면은 다 막 이상한 외국인 계정이고 그거는 상관이 없죠. 일단 그 사람이라는 게 시각적인 게 진짜 크기 때문에. 너무 찐따랐잖아요, 그렇게. 아, 사는 구독자 수 많은 것처럼 그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나요? 많이 벌래요? 아니면 님같이 그냥 방구석 옆구처럼 ABC 같은 신바님, 님도 자기 능력을 해야죠. 아, 님도 방구석 옆구로 아니요. 방구석 옆구는 좀 심해요. 20살이에요? 26살인데요? 26이요? 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맞지. 사람들 생긴 거 다 모르겠네. 자기 능력으로 안 해도 돈 주고 샀는데 이제 거기에 더 많은 이제 수익을 창출하면은 잘한 거죠. 잘한 거라기보다는 좀 뭔데 칭찬해요? 별로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원칙이 무너진다? 에. 근데 뭐 그거를 그치? 막은 게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인스타 하시는 분 더 없을까요? 구경 좀 하게요. 저 하고 있긴 한데 와 진짜 찐 코트네. 누가요? 아예 코트 안 그 그만하시고 야 모름속 해 병신새끼들아. 예, 맞아 아니, 뭐, 코트가 왔건 뭐 상관입니까. 아, 근데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아니 그냥 아 그거, 소리 꺼야겠다. 중 인방한 새끼를 찾는다. 저 빡대가리 새끼 저거. 근데 약간 인식이 인스타그램은 약간 인싸들이 하는 거고 페이스북은 틀딱들이 하는 거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더라고요. 틀딱은 카카오 스토리 아닌가요? 아야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부정을 못 하겠는 게 존나 올리는 것만 그냥 꽃사진밖에 안 올려놓더라고. 김우진님. 김우진님?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뭐요? 싸가지가 없네. 맞아요. 20대 초반이신가 봐요. 누가요? 방금 뭐 중학교 때 많이 했다. 아, 저도 20대 초반이거든요. 아직까지. 아닌가? 20대 중반 아니에요, 그럼? 24부터 26이 중반이라고 해야 되고. 어휴. 26부터는 이제 20대 후반인 거고. 어휴. 아. 24살이면 이제 20대 중반으로 꺾이는 거죠. 근데 이번에 6월인가? 4월에 만 나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 22이 되는 건가요, 저? 예, 아니, 본인이 아 생일이 안 지나서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과거에 잔재가 있어갖고 그게 좀 쉽게 인식이 바뀌기 힘들 거예요, 근데. 아, 맞네. 서글프네, 좀. 나이 다른 분들은 인스타 안 하시나요? 좀... 악마가 된 이유님. 네네. 인스타 하시나요? 네, 하는데. 네. 공유를 하는... 무조건 해야 되나요? 아,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얘기만 하려고 왔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뭘 얘기해요? 인스타에 대해서요. 인스타에 대해서요? 얘기해봐요. 얘기해보세요. 존나 재밌겠다. 제가 요즘. 네. 인스타가 좀 질려가지고. 네.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넘어왔잖아요. 언젠간 인스타도 이제 좀 구닥다리가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뭔 소리예요, 그게? LBC 마트님. 네. 이거 저도 마팔해야 되나요? 아니요. 인스타에 되게 관심 많은 사람은 이제 방장님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네, 저 사람 나머지 분들. 아, 사람 구경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그냥 내일 아침에, 아, 오늘 아침에 이제 모란시장 가가지고. 아니요, 그 탁골공원대 가서 이렇게 많은. 네, 토크원하면서 토크원하시는 분들이 인스타 궁금해가지고. 방장님. 토크원하는 사람들의 인스타가 네. 궁금하다? 네네.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라고 봐요. 막 겹쳐서 못 들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좀 대부분이라고요? 네네네. 아. 플랫폼 인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라이프씨 닥치세요. 님, 그 제가 방 처음 폈을 때도 왔었잖아요, 한 번. 소리 꺼놨습니다. 방장님. 네. 쿠팡에서 망원경을 사세요. 망원경을 사세요. 망원경으로 사람들 베란다에서 사람들 구경하세요. 네. 아. 아니, 근데 인스타라는 게 이제 좀 많은 사람들 구경하다 보면은 뭔가 박탈감도 느끼고 그러지 않나요, 방장님은? 저요? 네. 박탈감이요? 네. 뭔가 어떤 노력에 비해서 너무 뭔가 네. 그 사세라 그러죠? 예. 네.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스타. 아,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남이랑 비교하게 되는 게 이제 좀 네, 있기 저는 때문에. 그런 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럼 방장님은 뭐 본인이랑 좀 약간 네. 뭐 지금 대학생이세요? 아니요, 저 집에서 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때 동창이 내가 좀 여러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학우 중에서 내가 되게 네. 우습게 봤던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잘된 거죠. 너무 잘 돼서. 그걸 인스타에서 봤다? 예. 네. 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 누구를 이렇게 싫어해보거나 증오해보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물론 사람을 싫어하긴 하는데 이제 걔가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인데 잘된 거죠? 저는 그 반대로 생각했을 때가 더 많아가지고. 아, 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전제가 제가 잘된 거예요, 잘된 거. 네. 제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잘 돼서 씨발년데 짓눌러야지 생각밖에 안 해가지고. 아, 뭐 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좀 그런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저요? 예예. 예. 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모델링이거든요. 아. 모델링이 뭐예요? 모델링. 모델링이 모델링이 컴퓨터로 이제 게임 캐릭터 같은 거 깎고 하는 거요. 아, 툴 못 쓰시는데요? 툴 블렌더랑 유니티랑 프로 네. 뭐더라? 서스페인터랑 네. 포토샵 써요. 와. 지브러쉬 안 쓰시나요? 지브러쉬는 그림 그리 아 지브러쉬는 안 쓰죠. 왜요? 그 텍스처 질감이 제일 잘 나오는데. IT 근데 쪽이면은 진짜 되게 잘 가셨네. 지브러쉬 쓰기에는 제가 타블렛을 안 쓰고 저는 무조건 마우스로 깎아서. 그거 쉽지 않은데. 지금 회사도 다니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 개인이요. 아, 개인으로 프리랜서로. 네. 개쩌는 인생이네. 저도 같은 업종인데. 같은 업종이에요? 네. 질이네요. 저는 피규어 만들어요. 피규어? 네. 이야. 야, 피규어면은 뽑아야 되지 않아요, 현실로? 3D 프린터로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저 모델링 해가지고 그런 유튜브들도 많잖아요. 아, 만드는 과정 나오는 거. 저는 네. 저는 그쪽은 안 하고. 저도 그거 보고 하고 싶어서 사서 배운 거라. 프린터를요? 얼마네요? 그거 얼마 안 해요. 얼마예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예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작은 사이즈 뽑는 거 아니에요? 큰 게 맞아요. 아니라? 아. 파츠별로 나눠서 이게 나오는데. 뭐 홈페이지로 하면은 택배로 오던데, 뽑는 거. 작업실 같은 것도 있겠네요? 책상에 이렇게 고무판 같은 거 이제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약간 색칠도 하시고. 저분은 있을 듯. 깎기도 하시고, 깎기도 하시고 하겠네.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요. 저도 이제 배우는 단계라. 네네. 아, 그런 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막 그 유튜브에서 네. 봤는데 막 쌈디 우는 얼굴에다가. 아, 뭔지 알아. 저 뭔 말 하는지 알아요. 예, 네, 그런 맞죠. 거 많이 만들더라고. 네. 그런 게 약간 기술 직종이라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서 네. 파면은 되게 괜찮은 업종인 것 같아요. 방장님도 IT 업계 계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방장님. 미래가 창창하신 네. 분이네. 그거 이럴려면은 미적 감각이 좀 기본이 돼야 되나요? 미적 감각보다는 저 이거 배우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렸어요. 사실상 이제 디테일 잡는 게 디자인 쪽은 그냥 감각은 맞는데
대중적인 거 따라가면 반은 먹고 들어가던데요. 방장님 인스타 봤는데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던데. 네, 저는 달라요. 아, 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될까요? 예, 전 인스타를 안 하긴 하는데. 아니, 그쪽 무서워요. 아, 제가요? 님 방송하잖아요. 방송하는데 방송에는 공개 안 하면 되잖아요. 님이 제일 무서워요. 방송에서는 공개 안 해요, 저는. 왜냐면 이제 그게 그 저만 보라고 알려주신 거면은 제가 방송에 공개했으면 이제 제 문제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 그런 거야? 예. 근데 그림은 방송에 나와도 그런 거 딱히 상관없나? 아, 근데 그것도 저분이 아, 근데 창작하신 그림 갔다가, 거니까. 예. 그림 갔다가 저한테 뭐라 할까봐. 아니, 자신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동안 말씀하신 게 네. 자신감에 차서 약간 보내드렸어요. 네. 아, 근데 좀 어려울 텐데 그림이. 오, 아 근데 아, 내가 쪽지를 내가 거부해놨구나. 잠시만요. 라이프님이 저한테 MBTI 물어보는데요. 아, 저는 쪽지로? 저분 소리 꺼놔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주겠어요? 저 라이프 미친년. 잠깐만요. 지옥에서 오민가요? 네네네. 그림판 아 아니 근데 그럼 님 그거 피규어 깎아서 판매하시려고요? 네 나중에요. 아 아 그거 혼자 하게요? 아니요 같이 하는 분 좀 아. 있어서 ABC님 저도 아, 하나 살게요. 100개 감사합니다. 예 저 좀 주소 좀 보내주세요 방장님. 주소? 예예 예. 어떤 주소요? 아 그 인스타요. 인스타 주소로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이디로 보내주면 저 사람 볼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아이디 보내주시면 이제 그걸 이제 구글링하면 나오더라고요. 아, 예, 네, 아이디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냈었는데 안 받나요? 아, 예, 제가 쪽지 거부해놨었어 갖고. 아, 다시 보낼게요. 예, 미안합니다. 보냈어요. 네네. 어? 받으셨나요? 안 왔는데? 뭐지? 대화방 쪽지 항상 받지 않음. 이거 풀었는데? 아, 초대가 아니라 메시지를 항상 받지 않음 풀어야 되네.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네. 그쪽 토큰 진짜 몇 년 하셨는데 왜 모르시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두 가끔씩 헷갈려요. 초대랑 쪽지랑 졸라 헷갈려요. 미안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네. 다른 분들은 인스타 안 하시나요? 아무도? 저 코트님 따라온 건가요? 아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나는 아까 먼저 와서 공유한. 영역 씨는 알죠. 오케이 봐야겠다. 아 그래도 뭔가 떳떳한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그림은 아예 연관이 없어요. 토크온에 많이 없는데. 어? 아니 토크온에 보면은 돈 많은 분들 되게 많던데요. 실제로 봤어요? 예, 아니요. 아 그러면은. 근데 뭐 남자 네. 사진밖에 안 뜨네. 남자 사진요? 예. 남자? 예. 제 인스타에 남자 사진이 없네. 아니 이거 치니까. 뭘 치지? 해피 바스데이 투미 하티 이거 뭐야? 그거 저 아니에요. 아 님 아니구나. 네. 아 저 다시 보내주세요. 안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씨발 누가 저번 제 거 링크 좀 주면 안 돼요? 아, 내가 인스타 아이디 그거 보내준. 아, 제가 보내줄게요. 예. 예. 이거 S 빼고. 아, 미안합니다. 예. 아, 오케이. 아니, 근데 인스타 아이디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저분 인스타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주소를 처음 받은 거예요, 지금. 쪽지 저기 풀고. 아. 받으셨나요? 정신 사상이 약간 좀 의심이 가는데? 아니 괜히 나 깔라고 한 거 아니라 아니 근데 네. 그 말이 딱 맞음 진짜로 인스타 아니 근데 너무 좀 네. 도포한 거야? 저 뭐라고 근데 이게 그 태그 보통 인스타 하면 태그 단다 하잖아요 사람들 네 저는 태그 하나도 안 달렸고 사람들 보면 껄끄러울까봐 이렇게 선혈이 낭자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물론 뭐 예술적으로 이제 보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겠지만 네. 올리신 사진도 전기 콘센트에 시카를 갖다 꽂으려고 하는 저 사진 네. 같은 것도 지금 봤는데 네. 네. 좀 뭔가 비공개만 아닐 뿐 숨어져 있거든요. 예, 정신 감정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네요. 아니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사진이 있지? 와 약간 슬슬 시동 거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시비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니 저거 좀 약간 예, 좀 섬뜩하네요. 일반인들이 보면 좀 섬뜩한 느낌이 드네요. 보통 그렇죠. 예. 시동무기세요? 덕구님은 누군데 나한테 인스타 물어보는 거지? 덕구님 누구세요? 아 오자마자 인스타 아이디 깐 사람입니다. 아아 에? 아, 그 팔로워 6,500명 있는 사람 아니야? 아 그 1,111개요. 피드 1,111개 올라 있는 사람. 그렇게 피드가 1,111개요? 아 맞네. 그 정도면은 인스타 고인물 입죠 사람. 진짜 와
오늘의 운세, 당신 오늘 죽을 것입니다. 이것도. 아, 약간 그 미국의 뭔가 말로 하니까 더 이상하던데? 아까 이게 미국의 약간 고스족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 좀 죽음을 숭배하고 사탄 숭배하고 약간 이런 그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코 같은데 막 코또래 같은 거 해가지고 예 약간 뭐 말하는지 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장님 피어싱 있어요? 보라색 머리에 저 혀랑 귀에 있어요. 입술에 아 약간 그런 부류시구나. 양팔인 끼셨어요? 진짜 아. 과학이다. 그 혹시 혀도 반으로 가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갈랐어요. 아직 안 갈랐다는 건 나중에 혀를 뱀처럼 이렇게 반으로 가르실 의향이 있다는 건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집에서 왜 쫓는다 해가지고 호적판다 해서 안 파고 안 아니 가르마예요 그건? 뭐예요? 처음 듣는 건데 혀 가르는 게 그 박종덕 혀라고 치면 나와요. 네 뱀혀 뱀혀 그게 약간 뚱이 그 스펀지밥 뚱이 손처럼 이렇게 나뉘던데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그 인체가 존나 신비하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혐오인데 그러면 혀가 왼쪽이요 오른쪽 따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혀 검색해보세요. 참고가 되는 거예요 진짜. 스플리텅이요? 네 검색 안 할게요. 왜냐면 저도 이거는 너무 게 너무 좀 예. 구역질이 좀 난다 그래야 되나? 아, 네. 기괴하네요. 전문 용어로 스플리텅입니다. 예. 네. 스플리텅이 한국말로 갈림혀예요, 니만. 한국어로 누가 갈림혀라요, 스플리텅이라. 그렇죠. 그 전문 용어는 써줘야죠, 덕구님. 네. 잘 모르시면 아갈빡 싸무시는 게 좋지 않나요? 시험 네. 가시는 것 같은데 시비 걸지 마시고요. 아 미안합니다. 벌 떨어진 글기. 예. 근데 뭐 와자바리 걸 수는 없으니까 독콘에서. 강장님 문신도 있죠? 네. 와. 담배도 피시나요? 안 피시던데? 방금 문담피 3일째 문단... 완성이 됐네요. 문신, 담배 피어싱. 강장님 올드스쿨 했죠? 거기다가 피를 약간 좋아하고 혹시 본인의 몸에다 상처 내면서 희열 느끼는 그런 부류이신가요? 아니요 제 타투에는 있어요. 좀 있죠? 타투. 상처는 좀 없나요? 상처 없나요? 네, 저 피부 뽀얗고요. 아, 사리곰탕이에요? 자해자국까지 있으면 진짜 베스트인데, 완전. 자해자국까지 있으면 저 트위터하고 있어요. 이거 토큰이 아니라. 그건 선 넘었다. 아, 맞아, 맞아. 그 트위터까지는 안 가신 거 보니까 그래도 예, 좀 유쾌함이 있으시네. 예, 영역을 넘진 않으셨네. 근데 방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4살이에요. 와. 아, 근데 진짜 24살 맞죠? 아까 봤는데. 혹시 들으시는 음악이 막 마릴린 맨슨 약간 이런 음악 들으세요? 마릴린 맨슨이 뭐야? 아 약간 락 장르 중에 또 하나인데 그 님 같은 분이 있거든요. 마릴린 맨슨이라고. 아 예. 예 구글에 쳐보시면 나와요. 약간 이명박 닮은 아저씨 있어요. 방장님은 제가 봤을 때 대중음악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님들이 뭔데 저를 자꾸 평가해요? 왜 규정을 하냐면 과학이에요? 이게 이제 보면은 좀 아, 저 알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방장님 말투부터 좀 뭔가 네. 예, 좀 호감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여쭤보는 아, 거죠. 아 근데 저는 그 사람에 따라서 지금도 말하면서 첫 빠개는 게 약간 좀 싸대기가 좀 많이 마련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아 말투 웃기잖아요 그쵸? 빠게트네. 예. 방장님을 실제로 본다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런 분들이 제가요? 마음이 근데 되게 연해요. 왜냐면은 이제 성격적으로 은근히 문신하고 피어싱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두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자신을 세 보이게 하기 위함이더라고요. 맞아요. 방어기제 막상 예, 그죠 방어기제가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맞죠 맞죠. 정신적 키가 전만해가지고 한번 깝치면은 뒤지게 쳐맞을까봐 무서워. 키 작아요? 네. 개 커 보이던데 아까. 저 키 되게 작아요. 몇인데요? 저 153이에요. 와, 네? 씨발 아, 진짜 160 후반 되는 줄. 걔 난쟁이네. 그거 상체가 짧아서 그렇게 보일걸요? 그 각도도 각도고. 그 정도 키면은 친구로 두긴 좀 그렇고 펫 하실래요? 아 펫. 예. 네. 153이면 너무 좀 한 남한테 좀 떼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예. 네. 제 키를요? 예. 저 진짜 땅바닥 기어다닐 것 같은데. 부장님 사라질 걸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아이템 주어주는 패신가요? 어. 와. 진짜 재밌다. 그니까. 근데 방장이 그 키에 문단피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님보단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홍대 입구역이나라든지 막 이런 데 좀 돌아다니면은 뭐 슈프림 이런 거 막 덕지덕지 해가지고 약간 좀 스트릿 패션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존만한 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방장 같은 분들인데 이제 싸대기 마렵죠. 밖에서 만나면 반스 테크모니신 머리 머리도 약간 보라색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막 고가지에다가 이제 개목줄 하나 거기다가 사람들 많이 있는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괜히 네. 목소리 바락바락 이제 크게 하면서 예. 거기서 또 이제 드릴 노래 나오면 춤추거든요. 와, 춤추 전형적인 미친놈이네요. 그래. 드릴이 홍대면 드릴 노래 나오면 춤추잖아요. 그 저분이 말한 거가 조그만 애들이 이제 비싼 거 걸쳐 입고 말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드릴 소리에는 춤 안 춰요 그러면? 뭔 소리예요? 아니면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은 무시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런 게 원래 성격 자체는 인싸가 절대 아닌데 친구들이 좀 있고 이렇게 밖에 사람 많은데 가면 괜히 막 너스레 떨면서 목소리 크게 하고 예, 제스처 막 크게 해가면서 그런 애들 있어요. 싸대기 존나 마려운 애들. 예. 약간 그런 하도 사람들이 홍대충이라 해가지고 홍대 가봤었는데 그걸 가니까 통만... 약간 좀 거울치료 됐어요? 예? 아니요. 홍대충... 저는 집에서 돈 벌고 있는데 그런데 뭐하러 가요? 호불호 심해요. 홍대광치 좋아하세요? 돈 벌기 바빠가지고 어렸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었는데 월에 얼마 벌어요? 저 다 주로 벌어요. 주급? 얼마요? 저 주에 제가 일한 만큼 버는데 제가 뭐 일을 했다 일을 했다 하면은 그 네. 그 상품성이 좀 좋다 하면은 그걸로 3,400 받고 일주예요? 근데 네. 이게 또 근데 말씀하시는 그게 제가 일한 만큼 받아요. 아까 그 받아요. 프리랜서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을 한 만큼 받고 뭐 이렇게 했지만 보통 이제 중고차 같은 데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양아치 새끼들한테도 질문을 했을 때 얼마 버냐 물어보면 자기가 자기 인생에 최고 많이 벌었던 시절을 생각해서 예. 아, 나 뭐 7,800 벌어 근데 정작 한 달에 막 180 버는데 예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아 맥스 찍은 거 갖고 이제 표준치를 낸다 이 말이죠. 예. 아 근데 제가 뭐 굳이 인정하고 싶진 않고요. 물어봤으니까 하는 말이. 아 그럼 저 기프티콘 하나 보여주세요. 님한테요? 네. 님 뭐 왜 줘야 돼요 님한테? 그냥 뭐 무료 나눔이죠. 와 근데 6개월에서 1년 배운 다음에 보세요. 주에 300 벌면 나도 배우는데? 프리랜서예요. 배워도 이제 사먹어요. 디자인에 대한 그런 게 지식이 있어야죠. 혹시 야옹님 직업이 뭐라고 하시죠? 아, 그러면은 돈 버시는 거 중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데가 어디예요? 저 어린 나이에 그래도 3,400 버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저 옷 사는데 좀 돈이 아 옷에다가 네. 아니, 저도 명품 안 입으실 것 같고 스트릿 옷 입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명품 안 입고 스트릿 입어요. 근데 스트릿도 되게 비싸잖아요. 비싼 네. 거는 되게 비싸죠. 어. 그 약간 편집샵 거는 다 비싸고 떡은 클럽만 해도 떡은 에바인 그냥 뭐 공사현장 같은 데 가면 이제 딱 흔히 볼 수 있는 멜빵 바지 같은 것도 막 100만원 200만원 이지랄 해가지고 이제 가성비 떨어진다라 생각했었는데 잘 입으면 또 힙하죠. 힙한 걸 좋아하시네 방장님이. 약간 힙합. 근데 이렇게 집에서 힙한 분들이 안 나가고 돈 벌면 좀 기가 좀 세요. 왜냐면 내가 이제 힙하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란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뭐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신 그런 데 가가지고 농민시장 같은데. 예. 방장님. 네. 저분 강퇴하세요. 저를 강퇴합니다. 지옥이요. 지옥이요? 정작 제 말에 제일 많이 웃으신 분이. 지가 제일 잘. 저를 강퇴하라며. 저가 제일 돼지 한 장대 좀 놔줘요.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나중에 철드는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야 된 거요? 제가요? 예. 철이랑 관계가 없죠. 저분 개성이 문제인 거. 맞죠. 개성을 존중해 주세요, 지웅님아. 근데 이제 30살, 40살 먹고도 그러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한때라는 거야, 한때. 아니 뭐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이런 거 해봐야죠. 나이 처먹어가지고 스트릿 브랜드 철 입고 다니면 근데 방장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 언젠간 철들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애도 낳고 했는데 이제 콧돌이 같은 거 오래 하셔가지고 콧볼에 큰 구멍이 있어요. 그럼 애가 물어보겠죠. 엄마 이거 뭐냐고. 예, 좀 약간 그런 거 혀도 아까 뭐 턱도 뚫었다 그랬나요?
스플리터. 아니야, 그, 아니야, 아니야. 아, 귀, 그러면. 근데 약간 네.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뭐 나중 가서 알아서 할 것 같고요. 오지랖 아닌가요? 아, 그쵸, 그쵸. 그렇구나. 근데 이제 구멍이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 과거가 나중, 약간 의심스럽다. 아니, 근데 뭐 제가 뭐 24살 먹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일했는데 제가 뭐 이것도 못 누리면은 돈 왜 벌어요? 아, 그렇죠. 아, 되게 당당하신 거 되게 좋은데 네. 이제 뭐냐면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그 주 퀘스트들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나중에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인가? 이런 건데 이제 예를 들어 상견례 자리에 갔는데 코가 뚫려져 있고 약간 보라색 대가리에 네. 그런 스트릿 브랜드 이제 입고 와가지고 턱에 빵꾸나 네. 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돌아서고요. 지금 말투처럼 싸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아, 네. 제가 그냥 그 남자보다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본, 그 남자가 입 죽닥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 반찬으로 나온 동치미 국물 얼굴에 부어버릴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방장님 마인드가 약간 외힙 마인드네. 아니, 제가 돈만 있으면 잘 벌면 되잖아요. 한국에선 돈만 있으면 살기 편한데 왜 그래요? 어, 돈만 있으면 그쵸. 그건 맞긴 하지. 마인드가 깔끔하네요. 코트씨도 돈 버는 거 좋아하잖아요. 돈 아, 싫어하는 저, 사람이 저 어딨어요. 지금도 돈을 벌고 있죠. 그냥 그니까요. 돈 네. 버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방장님의 마인드를 제가 꺾겠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장님 같은 분들은 진짜 모란시장을 가야 돼요. 가가지고 모란시장에서 돼지 부속 같은 거 처먹으면서 약간 그 어르신들 7,500원 내고 이렇게 무한으로 드시는데 그런 데서 예. 그런 걸 좀 드셔보시고 좀 아, 여러 경험. 좋아하고요. 아, 근데 그게 또 힙합이에요. 아, 저 그런 거 잘 먹고요. 좋아하고요. 아니요, 저는 차라리 방장님이 그 뉴욕에 그 투팍이 살았던 게토 동네로 갔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좀 총도 좀 만져보고 아 내가 아는 힙합이 이게 다가 아닌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힙찌리 새끼들이 좀 약간 젊은 애들을 많이 망친 건 사실이죠. 예, 그건 이제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 국힙에서 딱 봤을 때 뭐 갱갱갱 거리고 뭐 시범을 가사에다가 네, 뭐 하루 세끼 라면만 처먹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새끼가 이제 부패가 포르쉐를 타고 있네 이러면서 막 플렉스 존나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플렉스를 우리나라에서 유행시켰던 그 도끼라는 이도경이 네. 탈세했죠. 탈세하고 지금 뭐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 그게 진정한 힙합이죠. 내가 망할 것 그쵸, 같아. 그 탈세가 이제 진정한 힙합이다 이던데. 내가 망할 것 같아 그랬는데 진짜 망해버렸잖아요. 아 근데 망하 안 망했어요. 탈세 플렉스 했죠. 그쵸. 멋있죠 굉장히. 대한민국에 아예 안 들어오겠다라는 마인드로 한 게 이제 뭔가 그것도 힙합인가요? 네 그쵸. 그거 자체가 힙합이죠. 방황이죠. 힙합은 애매미도 없어요? 아 뭔가 힙합이라는 게 이제 뭐 굉장히 껄렁껄렁하고 사회적으로 좀 뭔가 좀 그 그런 사람들도 되게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서 까방권을 많이 얻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부분 보면은 좀 힙합이 약간 야, 예를 들면 저항 음악이잖아요. 저항 음악. 그 저 뭐야 그 대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였는데 예, 아무래도 좀 뮤지션이나 이런 쪽에서 수요층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대마나 근데 그거 배우도 마찬가지죠. 그냥 걸렸을 때 공인이어서 그랬던 거지 걸린 사람을 굳이 따지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그렇죠? 일반인이 더 많은데 네. 맞아요. 이제 마약 청정국가 뮤지션들이 그거 하는 이유가 그걸 하면 영감이 있다는데요? 막 하면 아 그건 그냥 돼요? 걸렸을 때 핑계고 아 그래요? 하는 거지 주변에서 하니까 사실상 이제 그냥 자기의 희노애락을 하기 위해 하는 거죠. 돈도 기믹, 벌었겠다. 기믹질인 거죠, 기믹질. 네, 그쵸. 도파민 분비를 아... 위해 행동이죠. 관장님은 그럼 뭐 대마 초 같은 거 해보셨나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근데 관심 있으시죠? 아니요. 누군가 유혹하면 넘어갈 거죠? 뭐 알아요? 왜 그렇게 압박 취재하세요? 아니, 주에 300씩 버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마약해요? 아, 그럼 뮤지션들은 돈이 없어서 마약해요? 아니 뭐 진짜 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하겠죠. 왜 그래요? 네? 남들 인생 사는데 왜 이렇게 관심 많아요? 네 인생에 아니 그건 살지. 불법이잖아요. 예. 그 사회를 좀먹는 게 젊은이들이 이제 마약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던 걸로 아는데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네. 아닌가. 아 근데 저는 저한테만 피해 없으면 상관없어요. 아 나만 아니면 돼. 예. 네, 나만 아니면 돼. 플렉스네. 그 문제가 맞죠. 남들 인생 관심 없고요. 그럼 방장님은 이제 그 저 네. 소득이 좀 있으시잖아요. 주에 이렇게 뭐 300씩도 버시고 하면은 이제 뭐 진짜 일 빡세게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살았다 싶으면은 1,000만 원 이상도 만질 수 있지 않나요? 1,000만 원이요? 한 달에. 그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그거 상품성을 잘 뽑으면 주 3, 그러니까 최대 400까지 뽑거든요. 주.
예? 아. 근데 제가 그 일하는 기간이 잠 안 자고 안 먹고 3일 연속 일하는 거예요. 아, 노동의 강도가 상당하네요. 그러면 배달 대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배달을 뭐 하러 해요? 기술이 있는데. 맞아요. 빡대가리예요? 저도 할래요. 저도. 근데 사실 배달도 노동 강도가 비슷하다 이 말이죠. 아니 근데 집에 같은 노동 강도에 돈 훨씬 잘 버는데 배달을 왜 해요? 남자님 배달하러 가세요. 아, 왜 이렇게 멍청하지? 저 배달은 하기 싫어요. 네, 하지 마세요 그럼. 적어도 이제 3일 일하고 누워 있으면 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좀 아, 저도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네, 저도 초과하면 안 될까요? 뭘요? 3일 동안 그러면은 거의 뭐 시금전폐하면서 정말 빡세게 해야 이제 그 네, 그렇게 해야 상품성 웬만하면 좀 잘 뽑혀져요. 에너지를 좀 끌어다 쓰시겠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말했다시피 달에 천 만질 수 있냐고 물어보신 거죠? 네. 근데 그게 가능하다 해도 그 아이디어성이 얘가 그거잖아요. 계속 나와야 되는 3일 동안 그러면은 밤새고 일하면 진짜 바닥나요. 아, 평균 연봉을 물어봐야 된다. 일이 정기적이지 않으니까. 네. 아. 갑자기 왜 공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됐죠? 궁금하죠. 아무래도 토콘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소득이 가장 큰 젊은이들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렇죠.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달라 보일 수 있는 거고. 어쨌건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다 했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약간 영앤리치로 살고 싶은데 지금 늦은 거 같거든요. 영앤리치. 24시면 아니요. 안 늦었죠. 근데 모아놓으셨어요? 돈을 그럼 좀 약간 좀 뭐 적금이라든지. 아, 저 모아놓은 거는 지금 자취할 거 모으고 있고. 아, 아직 그 지금 네. 집이 자가로 없으신 상태니까. 네네. 전셋집이라도 하나 구할 만한 돈을 지금 계속 모으고 계신다는 거죠? 전셋집보다는 그냥 제가 좀 독립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당장 할 수 네.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제가 부모 곁에 계속 붙어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자취를 한다 하면은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유해질까봐 사람이 존나 나태해질까봐. 24살이어도 충분히 지금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부모님의 가오 아래서 있는 게 가장 좋죠. 밥도 해주지, 먹고 사는데 뭐 월세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월세 낼 생각하면 또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손흥민도 수능정이 있었잖아. 에? 손흥정 선생님 왜 나와요? 아니 그냥 부모님이 없으면 나태해진다길래. 부모님이 없으면 나태해진다. 그거랑은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손흥정 없어도 손흥민이 잘 됐어요. 개소리죠. 그거는 아니에요. 손흥정 아니 아빠 왔는데 아들이 어떻게 병신 아니 병신 새끼야. 손흥정이 축구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18살에 가르쳐 줬어요. 가르쳤는데 아, 잘 알지 못하는. 약간 어른까지 가르쳤는데 독일에서 나왔었잖아요. 다가가는 거 자체가 어렵네요. 갑자기 또 병신들끼리 싸우네. 아니 손흥정은 거의 뭐 율곡이한테 있어서 약간 좀 신사임당 같은 느낌이에요. 니마 맞지. 솔직히 그건 인정해. 예, 그 남자다님. 남자다님? 네네네. 님 그 뭐가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사람들 뭐 인스타 왜 방제랑 다름 얘기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했었나요 저분이? 네. 채팅 대화에다가 아 채팅에다가 얘기 들으면서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아, 대화는 흐름입니다. 토크력 네. 딸리면서 그렇게 막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 뒤지세요. 네, 기여도도 없는 신병신 인스타 깔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 네. 갑자기 뭐 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심한 부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방에 있는 전에 왔던 사람들도 저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저 포함해서. 네. 저 새끼는 일단 마이크 음질 자체가 먹먹해가지고 씨발년 같네. 예 병신 예? 새끼. 예? 님 병신 같대요. 예. 아니, 대화에, 네, 아니 대화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방이 왜 12명이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들어야지 개새끼가 들어오자마자 뭐 인스타를 한 해 만에 방제랑 다른 얘기하네 하면서 자꾸 판도를 돌리려고 하세요. 예. 매기남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럴 거면 아싸리 자기가 대화를 주도하든가, 주도할 능력도 안 되는 개병신 새끼 돌아가지고 좋지 않다는 게 너무 역부족해서 그렇지 않나요? 맞죠. 예. 남자다니 칼침 개맞았네. 예. 야, 남자다니 니값 좀 해주세요. 예. 아, 네. 아, 남자답지 못하네. 지금 닉네임 바꾸세요. 여자다로. 왜 여자다요? 그, 아, 죄송합니다. 얼팽이가 존나 없네. 그 젠더 감수성을 좀 안 건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여성 괴화버리십니다. 트젠이다로 바꾸세요. 트젠이다. 제가 그냥 고려를 못했네요. 그 호모섹슈얼 안드로진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요즘 이제 성별을 여러 가지로 또 부르거든요. 네. 호모섹슈얼 LBTG로 바꿔주세요. 네. LBTG가 뭐예요? LBTG가 뭐예요? LBTG가 LGBT. LBGT 아닌가? 예. 그게 뭐예요? 아, 그렇죠.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을 LGBT라고 합니다. 아, 성소수자. 그 종합 세트구만. 아. 어벤져스면 어벤져스? 아니, 저는 이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네. 좀 크게 뭐 자기들의 자유라고 나한테만. 생각을 합니다. 네, 나한테만 안 그러면. 네. 프리죠, 프리. 네. 근데 게이를 또 여자애들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왜냐면은 이상한 수요층들이 있어요. 게이들이 이제 그 감수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자랑 공감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은 레즈비언을 찾는 그런 좀 수요층들이 좀 있긴 있어도 여자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어요. 왜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BL 소설이라 그래가지고 BL? 예, 많이 찾던데. 보이, 아, 그 방장님은 좀 잘 아시겠네. 보이즈. 그런 거. 네, 알죠, 알죠. 그 브로 로맨스 아니에요? 보이즈러브요. 예, 그래서 그 BL물 같은 거 웹툰도 지금 네이버에 그런 웹툰들도 많고 그래서 뭔가 여자들의 판타지 같아요, 그런 게. 예. 그 남자들 입장에서 진짜 역겹 그런 취향들이 많은 게 약간 뭐 이해는 안 가지만 뭐냐? 쟤 왜 안 자냐? 최근에 좀 게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일반인 출연자가 그 돈 막 돈해 받고 이런 거 보니까 미쳤더만요. 중국의 아줌마들이 돈 많은 쭈마들이 이렇게 후원해 줘 가지고 유튜브로 방송 한번 했는데 몇 8천만 원? 예. 네. 와. 8천만 원이요? 예. 네, 몇 시간 만에. 게이 같다. 컨셉 잡고 해야 되나? 다나카 님. 네네네. 할 만한데 그 정도. 다나카 님? 네. 그 정도면 게이가 힙합 아닌가요? 게이 힙합. 자꾸 껴 맞추려 하시는데. 근데 방송에 그렇게 게이가 나오면은 어린애들한테 악영향 아닌가? 맞죠. 근데 영향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겠죠. 근데 어린애들은 자기 판단이 약해서 바를 수 있잖아요, 쉽게. 안 보면 되겠죠. 누가 이렇게 타이핑을 열심히 하세요? 저요. DM만. 아니, 님 밑에 분인 방금 채팅 소리 엄청 크던데. 말론?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무슨 업무 보세요? 아니요. 저 DM하고 있었습니다. 아, 방장님이랑 DM하고 계셨구나? 네, 친구여가지고 괜히 끼어들까봐. 아, 멋있네. 방장님이 그래도 여기서 가장 좀 뭔가 좀 네. 친밀감, 유대감을 느끼는 분이 저분인가봐요. 아, 네. 아, 그나마, 둘이 좀 뭔가 그나마. 맞구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여가지고 이 방이 제일 그러면 알파메일이 저분인가요? 네네 브랄친 네. 친구예요 친구 아 실친이에요? 네 네네 브랄친 아 근데 여기 그 님 있다 해가지고 친구가 네. 구경하고 싶대서 온 건데 여잔가요? 괜히 아니요 남자예요 아 근데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흐르트 낼까봐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실친하고 토크하는 광경은 귀한데 쉽지 않네요 듀오 돌리는 거죠 한마디 근데 뭐가 그렇게 쪽팔려가지고 뭐 님 토크나는 거 쪽팔려요? 친구한테? 방장님 뭔가 네. 얘기하실 때 그건 네. 쪽팔린 거죠 그 많은 문 남성들에게 약간 네. 언젠가는 좀 그런 뭐 훅을 네. 한 대 맞거나 아니면 약간 좀 제가 볼 때 네. 집단 린치 당하실 것 같거든요 카프킥 한 대 쳐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말씀하실 때 뭐가 근데... 그래 쪽팔리다고 하면서 약간 좀 여자 래퍼처럼 여자 래퍼처럼 펀치라인 네.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약간...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네. 사람들 토크 저도 토크 물론 하지만 네. 여기 수다 저는 로얄 채널 많이 있거든요. 네, 아... 수다 채널이 특히 사람들이 좀 말투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괴물 같아.
어떻게든 하나 꽃을 잡아서 까내리려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그거 이제 님이 생각하는 싫어. 님 이미지고 남들이 네. 봤을 때는 진짜 한 대 주고 싶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요. 그래서 좋게 말해주기가 싫어요. 아까부터 저 아, 이제 좀 흑화 뭐 하나라도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흑화하신 거다? 술래잡기 아, 같은 나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고 토큰 하다 보니까 흑화했다 이 말씀이시죠? 아 근데 그거 좀 어느 정도 인정해요. 왜냐면 토큰에 워낙 한남색들이 많아갖고 그렇죠. 토큰 네. 특유의 사투리도 있잖아요. 하나라도 일단은. 잡히면은 그냥 여자가 약간 좀 기세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그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좀 팽배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꼬들밥하고 그렇죠. 꼬들밥하고 제육이나 뽑고 맞아요 설거지하고 예. 그런 애들은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해요. 방장님은 어쨌건 걸크러쉬긴 하네요. 그래도 방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좀 경제적으로 우세하잖아요. 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네, 여기서도 상위층이면은 다른 데서 상위층일 수가 있어요. 토큰이 워낙에나 허들이 낮아가지고 네, 여기 토큰 사람들 인스타 몇 개 보면 진짜 잘 사는 사람 많던데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허영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내가 실제로 보지 못한 것에 네. 대한 것은 그냥 동경일 뿐이지 실제로 네. 인증이 된 부분들이 없으면은 저는 그런 네네.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걸로는 안 믿습니다. VR이죠. 예. 아주 최고 거 가지고 한 1분, 2분 사진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조작 조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골프 칠 줄도 모르면서 골프 라인딩 나가가지고 그 저기 예 라운딩 나가가지고 거기서 돈 모아가지고 사진 찍고 볼은 안 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허영진 씨도 골프 하고 싶다고 인스타용이죠 인스타용.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MZ 세대들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저까지 MZ거든요. 예, 몇 살까지? 24. 00까지 MZ. 아니 그 몇 살까지 위로. 00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00까지가 MZ예요. 아니 그러니까 00 아래로부터 이제 MZ라. 위로 뭔 소리야 위로 다. 뭔 소리 00까지라고. 그게 MZ 세대. 그럼 80살부터 24살까지 MZ예요? 아 뭔 개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몇 살? 00부터. 아니 컴파니 00이라고요. 그냥 능지 딸리면 나가리 죽닥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만히 24살부터 몇 살까지냐고요? 24살 아, 24살 아래로 아니 커트라인이 24살까지예요 00 그 내가 00 01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 밑에는 MG가 안 돼요. 위에는 다 MG고요. 아니 제 얘기 24살까지냐고 그러니까 아래로 말고 위로 그러니까 00 뒤에 태어난 애들 다 MG라고요. 아까 네이버 한 살부터 24살까지 MG라고 아. 병청한 새끼야. 병청한 새끼는 뭐죠? 아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능지 이슈. 진중님 뭐 눈 아래 무슨 물 있는데? 저분 약간 뇌 빼고 토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 토큰 할 때 뇌 놓고 해야 돼요? 네 그 저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딴방 가자 이제.